시사회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어제 국내 주식 분위기는 쌀벌하기만 했는데요. 글로벌 1위 오스테트의 기침에 어제 국내 해상풍력주들 전부 다 가격 하락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오스테트가 현재 공급난과 관련해서 수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오스테드발 불확실성으로 이 추후 해상풍력 사업의 성장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오히려 현재 점유율 확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CS윈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는 올해 상반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3% 크게 증가하면서 뚜렷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수주 규모가 연간 3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포르투갈과 베트남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내년부터 지멘스와 함께 체결한 연간 6천억 원 수주의 해상타워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해서 현재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신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CS윈드의 미국 풍력타워 공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해상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다음 차트를 보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풍력협회는 금리나 기자재,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8.2%에 달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공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업황 분위기 안에서 더불어 CS윈드는 주요 풍력 발전 업체들의 고객사 확보로 외형 성장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해줬습니다. 14만 원 선 제시해줬고요. 전장의 마감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4% 정도 하락 마감이 나왔습니다. 6만 3,5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79% 상승 출발 예견되고 있습니다. 6만 4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K오션플랜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어제 이슈로 가격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4,7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30% 크게 상회해줬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후발주자지만 아시아 지역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1위 업체에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용 야드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국내 해양플랜트 공급망 환용을 글로벌 점유율로 추가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테드발 주가 급락의 원인은 이 해상풍력 업황의 하향 때문이 아니라 기자재 공급난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SK오션플랜트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일단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4만 원 선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5.4% 하락하면서 21,600원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650원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